있었습니다. 7월 27일이 영화의 날이에요? 네. 세계적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적인 한국에서 건가요? 한국에서 1919년에 네. 한국 최초의 영화인 의리적 구투 또는 의리적 구토 이게 이제 의리에 맞춰서 원수를 뭐 징벌한다, 원수와 싸운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영화가 바로 1919년 10월 27일 날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 날을 기려서 우리가 지금 영화의 날로 하고 있는 겁니다. 1919년 10월 27일이라고요? 네. 1919년이면 3.1운동 했던 그 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완전한 영화는 아니고 연쇄극이라는 건데 극장에서 연극하다가 잠깐 우리 저기 뭐 서울대공원 갈까 하면은 서울대공원 나들이 간 장면은 영사로 영화로 연극 영화 그래서 우와. 영국에서 영화로 넘어갈 때는 호루라기를 호로로 한번 불어주고 자 바뀝니다 하고 호루라기 불고 한국에는 그때 촬영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가서 일본인 기사를 데려다가 한국인 감독이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죠. 1919년에요. 대단해. 그때 이제 도산 감독. 김도산 감독이 단성사에서 단성사 그때 단성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단성사 뭐 우미관 뭐 이런 것들이 우미관 김두한 영화관이었어요? 우미관 아니죠 영화관 아니었지만 아, 네. 그 라인에 이제 있었고 와, 단성사 단성사도 김두한의 관할권 아래 단성사 이거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단성사 아세요? 알죠. 아세요? 그 앞에서 고구마 스틱 튀김 그거 사 먹고 이야 그렇죠 단성사 건너편에 피카디리 피카디리 그래 명보 세일칼라 아니 세일 아니구나 대한극장 아이고 우리 대한극장 아시죠? 대한극장 알죠 지금 그 자리가 기름 있어요. 그 대한극장. 대한극장 그대로 있고. 네. 근데 그 멀티플렉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대한극장에서 제가 태권브이를 보는데 앞에 연통 같은 게 가려서 스크린을 그게 기둥 연통 이런 게 가렸던 큰 난로 같은 게 극장 안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 히터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쪽에 딱 이거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야, 대박이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영화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서 바로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면 그 성춘향 이게 61년도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최초의 영화가 사회적으로 사회를 뒤흔들었다고 네. 하는 그 맨발의 청춘 신성일 씨, 엄영란 씨 세계의 커플 네. 맨발의 청춘 찍고 나서 그 개봉하고 나서 이분들이 결혼을 했죠. 와.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최고 세계 결혼시켰죠. 진짜. 최초의 완판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신성일 씨의 스웨터하고 트위스트 김 씨의 청바지가 시내에서 동이 나고 트위스트 김의 트위스트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별그대 전지현 씨가 입은 옷 전지현 씨의 이 립스틱 이 완전 완판되는 그거랑 그 이상 그 이상입니다.